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의 탄소중립 정책이 OECD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며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했습니다. 주요 도정에 그에 봐주고 따르면 그다음에 뭐 OECD는 그런 것들이 좀 2024 절차가 진행 중인 거예요.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가 충남도의 잘할 석탄 수 있기 화력발전소 때문에 폐지 우리를 대응 먼저 전략이 탄소 13개 감축에 좋은 그다음에 예라고 부총리한테 미국 기술했습니다. 대사업을 들고 김 지사는 온실가스 40%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